안녕하세요. 꿈팜 치유 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커피 온실에 들어와 보니 달리아와 수국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아, 이거 참 간밤에 민달팽이가 잎을 갉아먹었구나 하여 민달팽이를 찾으려고 화분을 들춰보니 깜짝 놀랐답니다. 도롱뇽이 그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네요. 일단은 민달팽이를 잡아야겠지요. 다른 화분을 들춰보니 화분 밑에 민달팽이가 통통하게 한 마리 숨어 있네요. 수국과 다할리아를 갉아먹어 민달팽이가 통통하게 살이 쪄 있답니다. 일단 이 달팽이를 잡아 죽이고 도롱뇽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도롱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김새는 동화뱀처럼 생겼으나 양서류, 개구리와 같은 종류라고 한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도롱뇽이나 개구리는 피부에 끈적한 액이 흘러나와 이 표면을 깨끗이 씻겨져서 그런지 흙에 다녀도 깨끗하답니다. 도롱뇽의 그 이동 속도는 굉장히 느려서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어쩌다 한 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도롱뇽은 환경이 덜 오염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도롱뇽이 살고 있는 곳은 환경이 깨끗하다고 할수 있어요. 고양시의 숲속 마을로 꿈팜 치유 정원은 환경과 자연을 지켜가며 치유 농업을 하는 치유 전문 농장이랍니다. 오늘은 도롱뇽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